예능 프로그램 문제적 남자에서 멤버들과 3명의 한국 유학생의 대결이 진행됐다. 7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리셋시대 문제적 남자에서 멤버들은 취희리 연방공과대학에 방문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현무와 이장원은 유럽 중심국가인 스위스를 15시간에 걸친 비행 후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하석진은 이들을 반겼고 이내 게스트인 장기하를 만났다. 이어 문제적 남자 멤버들과 장기하는 공항에서 30분 떨어진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단체 버스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동하던 중 이장원은 손에 가이드북을 들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건물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장원은 24시간 후에 이곳을 떠나야 하므로 더욱더 스위스에 집중했다. 이어 멤버들은 스위스에서 기차, 버스, 유람선 등에 대해 프리 패스할 수 있는 티켓인 트래블 패스를 가지고 스위스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탑승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그리고 도르레 원리로 최소한의 전기를 이용한 특급 열차인 폴리반을 이용해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으로 이동했다. 그때 멤버 중 한 명인 김지석이 등장했다. 이어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도착한 일행들은 증강창의성을 이용해 3D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현실을 목격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교수들은 문제적 남자 멤버들에게 증강창의성의 대표적인 컬러링 북을 보여주었다. 이어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있는 도서관에서 아인슈타인의 오리지널 문서가 방송 최초로 공개됐다. 이어 멤버들은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의 실내광장의 한가운데에 8개의 의자가 놓이는 것을 보고 전현무는 설마 문제를 풀라고? 라며 당황했다. 이내 여러가지 추측을 하던 중 3명의 한국 유학생이 등장했다. 한국 유학생의 정체는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의 대기과학과 석사과정의 전재윤, 물리학과 2년째 박사과정의 재갈 소영, 화학, 응용생명학과 3년째 박사과정의 김대정이었다. 이어 멤버들과 3명의 유학생의 퀴즈 대결이 진행됐다. 제작진은 하석진 관련 문제를 공개했다. 첫 번째 문제는 초대장 속에 있는 암호를 푸는 것이다. 이어 김지석이 정답을 외쳤다. 하지만 김지석은 힌트만 주고 오답을 말했다. 이어 재갈 소영이 정답을 외쳐 답을 맞췄다.